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역사 독립군 백이성입니다. 여보, 저 선풍기 좀 똑바로 틀어보세요. 날씨가 너무 더워서 선풍기가 저에게로 제대로 오지 않으면 제가 견딜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이 더운 날씨를 어떻게 견디십니까? 백이성이 여러분이 이제 올림픽도 끝났고 용산에서는 계속 짜증나는 소식만 들려오고 뭐 김태효가 중요한 것은 일본의 마음이다 라고 하는 이런 짜증나는 소식 그죠? 만 들려오고 뭐 좀 시원한 돌파구가 없을까? 예, 그래서 제가 들고 나왔습니다. 백이성 역사 독립군 영조가 그토록 살벌하게 술을 금지한 까닭 1755년 영조의 금주령을 예로 들면서 그러한 예를 41가지를 더 찾아서 불편한 한국사 아 이거 무슨 홈쇼핑 광고하는 것 같네요. 불편한 한국사 예 여러분 백제 의자왕과 삼천궁녀 설화의 역사적인 진실. 우리가 아는 역사는 과연 다 진실인가? 라고 하는 역사 스토리텔러 썬킴이 추천합니다. 여기 저 책 내용에 보시면 불편한 고대사, 불편한 고려사, 불편한 조선사에 걸쳐서 42개 챕터가 다 나와 있습니다. 여기 썬킴이 추천합니다. 우리 썬킴 선생님께서 정말 출간하는 저에게 좋은 선물을 해주셨습니다. 제가 매불쇼에서의 공개 이전에 제가 바로 여러분께 공개합니다. 제가 작년 9월 30일에 이 책을 다 집필하고 제가 쓰러졌습니다. 뭐 역사는 반복된다는 써놓고 그 다음에 히스토리 튜브도 다 써놓고 그 다음에 저 노래로 아는 한국사도 다 써놓고 그 다음 불편한 한국사 42권을 마지막 열흘에 걸쳐서 제가 최선을 다해서 42챕터를 다 써내려간 뒤에 제가 그대로 쓰러졌습니다. 9월 29일까지 다 써놓고 작년 9월 30일에 제가 쓰러졌어. 그래서 뇌졸중이라는 판단을 받고 제가 병원으로 간 바로 그 책입니다. 그 책이 이제야 나왔습니다. 여러분 모두 다 이 책을 한 권 사주심으로써 저의 약값에 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 저의 생활비에 큰 도움이 됩니다. 이 책 한 권 사주심으로써 이 불편한 한국사 한 번 사주심으로써 우리 대한민국 역사학계의 고질적인 병폐인 노론 벽파 일당 독재를 끝내는데도 엄청난 도움이 됩니다. 이 책 한 권 사주심으로써 백이성 강사의 색다른 또 다른 의지, 생활 의지를 불태우는데도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 책 많이 많이 사주시고, 많이 많이 저에게 지도 편달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역사 스탬프 투어도 있습니다. 이 역사 스탬프 투어는 한 10월 초쯤에 여러분들을 제가 직접 모시고, 전국 각지에 이 책에 있는 그 각종 책들을 이 책을 구입하신 분들만 모시고 제가 사인도 직접 해가지고 모두 돌아다니면서 역사의 현장에서 스탬프를 찍을 생각입니다. 역사 스탬프 투어 현장에도 많이 참여해 주시고 이 책도 적극적으로 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역사 검객 이 블랙피쉬에서 저를 위해서 특별히 파란색
정조의 그 무사, 여러분. 정조의 의영청 무사를 이렇게 그림으로 그렸습니다. 이 의영청 무사처럼 뇌졸중 따위에 굴하지 말고 최선을 다해서 역사 강의를 해달라라고 하는 블랙피쉬 출판사의 염원이 담긴 그림입니다. 여러분, 역사 검객도 제가 공개할 테니 이 역사 검객이거든요. 이것도 공개할 테니 여러분들 많이 활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온라인 판매는 오늘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온라인 판매 사이트를 댓글란과 더보기란과 상위 댓글에 고정시켜 놓을 테니 많이 구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스24 교보문고 알라딘 모두 구입 가능합니다. 교보문고 인터넷 말고 그 오프라인 교보문고에서는 오는 목요일 22일부터 판매 가능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역사 독립군이었습니다. 많은 판매를 부탁드립니다.